튕겨. 바꿨는데. 알로님 별풍선 10개를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아 맞아. 어떤 친구가 쪽지를 보냈죠. 이걸로 바꾸면 안 튕긴다 그러더라고. 로딩창에서. 여러분 안 튕기죠? 버퍼링 없죠 지금. 버퍼링 없죠. 아마 지금 버퍼링 없을 거야. 어때요?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없어. 없어. 지금 괜찮아요. 괜찮은. 맞아. 없지. 없지. 게임 시작하면. 와. 있다. 뭐가? 별풍선! 100개가. 세상에. 홀링님께서, 샤이홀링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을, 아, 감사합니다, 샤이홀링님. 또 별풍선을 세상에, 어? 우리가 서로서로, 렉 있나 없나 물어보는 사이에, 샤이홀링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니네님 팬클럽에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안 튕겨, 진짜? 그래? 그 어떤 친구가 나한테 보내줬는데, 이렇게 하면 안 튕길 것 같으니까 해보라고. 그 친구의 말이 맞았네. 아, 감사합니다. 그 친구한테 퀵뷰라도 보내줘야겠네, 이거. 어? 가자. 감사합니다. 흑유두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유두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니까요. 그냥 자신있게 사용하겠습니다. 일부 음란마귀 분들이 분명히 이런 말 하면은, 유두요? 막 이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유두라고 치시는 분이 더 이상한 분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인 근우가 고등학교 때 유도부를 항상 유두부라 그랬거든. 남들은 다 웃는데 나는 안 웃었어. 왜냐? 나는 음란마귀가 아니니까. 난 항상 웃지 않았어. 친구들이 물어봤지. 넌왜안 웃냐? 나는 이해를 못했어. 이게 왜 웃겨? 난 이해를 못했다니까? 해물령 엔터 두번 누르고 R이 쳐보세요. 엔터 두번 하고 아하고 이는 그냥 아리의 리을을 감추기 위함 아닌가요? 중요한 주어는 이거 아닙니까? 네? 동요하지 마시오. 이거부터 먹을게. 아니야. 아니다. 레드부터 먹음. 해야 할 일. 레드부터 먹자. 해물 오빠, 만약에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다면 공부 열심히 하실 건가요? 그런 그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공부하십시오. 방송 그만 보시고 지금 저 공부할까 방송 볼까 고민하다가 방송 보시러 오신 것 같은데 나중에 조심하세요. 방송 오래 할 거니까 나중에 봐도 늦지 않습니다. 공부하세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수능 100일 전에는 화장실 갈 때도, 화장실도 안 가면서 그 시간도 아꼈습니다. 해물냥, 우리 누나 어디로 28인데 가야 하오? 소개시켜 줄까? 우리 누나 외로운 듯.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좋아. 빨리 먹고 캔 가자. 이 올리고 오공부터 이거 잡겠는데? 타이밍 나오는데? 오케이 오케이. 조심스럽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아예 보이지? 진짜구나! 오케이! 진짜구나! 끝까지 속일라고! 너의 그 기백만큼은 인정한다! 인정! 너의 그 기백만큼은 인정한다! 이 자식이! 이 스킬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했어! 이를 쓰면 보이는데 말이야! 오케이! 자, 막타만 먹으면서, 자, 가렌이 오니까, 갑시다. 가자! 우와, 형, 진짜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가만히 얼굴을 들여다봐. 눈동자가 떨리고 있더라고. 몸은 가만히 있지만, 무서웠던 거지.
눈동자는 숨길 수가 없거든. 뭐야, 누가 나한테 위험한 신호를 보낸단 말인가? 내 자신인데? 난데? 그냥 가자. 내 자신이 위험의 신호를 보냈어. 미래에서 온 내 자신일 수 있어. 이건 그냥 가는 게 맞아. 여기에 적팀이 카정을 오게 되는 거지. 그렇게 나를 죽이게 되는 거지. 왜 그거 있잖아, 페북에 그거 있더라고. 어떤 결혼식에 남자가 갑자기 와서 신랑의 손을 잡고 도망간 거야. 근데 그 사진을 보고 많은 누리꾼들이 많은 예상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이 미래의 자기 자신이란 게 가장 신빙성 있었거든. 그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저도 그냥 갔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홀링님께서 별풍선 18개? 18개를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욕하신 거지? 아이고, 어떻게 욕도 저렇게 늠름하게 하실까? 장군감이야. 어? 별풍선 또 18개를 또 18개를. 아, 감사합니다. 홀링님께서 또 별풍선 18개를. 그래요, 홀링님. 밖에서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으면 여기서 푸세요. 홀링님께서 또 별부터 18개를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홀링님, 기분 안 좋은 일 있거나 속상한 일 있으면 재방송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파전 엄마 미인님께서 별풍선 한 개로 팬클럽 가입을. 기분이 약간 이상하니까 덩어리 한번 주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야, 잠깐만, 나갔어, 주고. 낭비한 시간이 없어. 아, 중계방에 있구나. 중계방에 있어서 나갔다고 보이는 거구나. 오케이. 민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하죠? 막방인데, 무슨 소리예요? 막방? 짜식아! 넌 죽었어, 임마. 일로와. 이렇게 막 빠지고, 여기서 큐는 맞추지 말고. 좋습니다. 선배 뺐으면 됐지, 뭐. 방금 근데 번쩍번쩍 두 번 한 거 같은데. 내 머리통이 번쩍인 건가 아니면 가랜드 전멸을 쓴 건가? 어떤 거죠? 이거 오공이 분명 이거 밀로 오겠죠? 그때 바로 와드한테 W 쓰면서 오공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공은 심리적으로 이걸 밀고 집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난 속죄할 것이오. 만약에 안 밀고 집에 간다? 그럼 내가 밀면 되죠. 상당한 이득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과유 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이득을 보고도 더 큰 이득을 원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큰 욕심이죠. 시간 낭비 시작하네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고 게임을 하는 것, 그것도 엄청 객관적으로 보자면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넓히시오. 오빠 책 좀 읽어요.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왜 그러시죠? 제가 게임에 아주 집중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2티어, 이렇게 높은 티어까지 올라올 수가 있었거든요. 다니 사랑해. 오빠 응원 좀 해달래요. 누구 응원을 해? 홀링님이 오늘이 마지막으로 보는 방송이래요. 알아! 아까부터 봤어! 그래서 안 읽은 거야. 그래서 안 읽은 거라고요. 현실을 믿기가 힘들어서, 믿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왜 제 아이고 이 일보다 홀링님이 내 방송을 이제 못 보는 게 더 슬퍼. 그래서 옵니다. 제가 그래서 울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홀링님이 없는 제 방송, 그거 붕어 없는 붕어빵 아니겠습니까? 홀링님 어디 계시더라도 저 해머리가 항상 응원하고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홀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링, 근데 뭐 하세요? 뭐 공부하시나 이제? 공부에 집중하시느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거 헬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리아나가 근데 쉴드가 써가지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역시 와봐. 노노노노노 가렌 오면 돼. 가렌 공 있잖아. 뭐 꺼져 씨발. 오, 죽어서도 건강하네. 오 대박. 좋아. 너 나한테 받을 게 있으면서 그래도 되겠냐? 어? 너 나한테 받을 게 있으면서 그래도 되겠어? 병신아, 한타 안 해. 정글 기본도 모르는 새끼야. 자, 이거 먹어. 그래, 미안하다. 이거 먹어라. 먹고 화 풀어. 니나 먹어, 병신아. 감사루? 화가, 저 친구가 지금 화가 많이 났는데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면서 맞대응하는 것은, 그것은 더욱더 서로가 불행해지는 일입니다. 한 명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자, 큐 하나 올리고. 못 도와줘, 못 도와줘. 나 피해 없어. 못 도와줘. 자, 집에 가서 빨간색 용사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체력물약 하나 사서 용이나 먹어볼까, 한번 용이나? 합격하세요. 네, 합격하세요. 홀링님,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에너지 좀 넣어드릴까? 에너지 좀? 어? 중요한 일을 앞두신 것 같은데. 가! 야! 자, 골렘을 먹고 바텀 갱을 한번 시도해 봅시다. 오케이. 자, 바텀에 미니언 6마리 말고 없네요. 사람처럼 생긴 녀석이 2마리 있어야 되는데 어디갔지? 아, 여기 있구만. 자, 이미 저의 모습을 들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부러 큐를 맞을게요. 아, 그러기엔 제 무빙이 너무나 탁월하네요. 오케이, 조심. 여기서 큐를 맞춰주고요. 오케이, 빠져줍니다. 라인을 잘 지켜줬구만. 역갱 한번 안 와. 병, 아, 골뱅이, 신, 새, 골뱅이, 키가. 아직은 이성이 남아있어. 그 증거로 이 중간에 골뱅이를 섞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직은 이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괜찮습니다. 저 친구가 아직 완벽히 분노한 상태가 아니야. 진짜 각성하면은 채팅을 저렇게 안 친다고. 그거 하나 먹고 용을 먹어볼까? 아니야, 갱 한번 가자 이번에. 바텀 한번 갱 성공시켜야겠어. 가자, 꼭꼭꼭. 낭비한 시간이 없어. 현재 본방과 모바일과 중계방이 5600분 계신데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거 또 죽었네 이거.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대기 돌까? 되겠어 이거? 오케이, 이쪽으로. 적을 처치해서. 리신 봇. 오케이, 카서스님 리신 봇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우리 이게 적의 방심을 유도할 수도 있죠. 어, 모르는데? 아! 아! 오! 와! 마생! 좋아! 어, 뭐야! 아! 안 돼! 아! 어, 이거 뭐야! 이거까지! 뭐, 게이득을 봤습니다. 모르가나까지. 모르가나까지 잡아낸 모습.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이득을 받습니다. 좋습니다. 좋아. 저도 모르는 사이에 행운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아. 카서스 CS 맛있게 먹네. 너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 나도 군침 돈다. 믿으러 감. 좋았어. 이렇게 해서 긴장감을 올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가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언제든지 믿으러 갈 수 있음을 너도 알아라. 내가 너한테 계속 당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약자가 아니다. 왜냐면 혼자 저렇게 원맨쇼로 화내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어? 강해지거든, 강도가. 결국에는 나중에 정치를 내가지고 미신을 어?
거의 뭐 인간 100점으로 만들어 놓겠지. 샤샷 샤샷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런 공신이랑 게임 하고 싶냐?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바로 자 지금 제가 먹을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로 가서 태각핑을 세 번을 치면 태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카사스도 너 진짜 안 빠져 나 트롤한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CS도 먹고 미드 저기 뭐요 CS도 먹고 카사스도 트롤 안 하고 일석 미드의 효과. 자 카사스가 오면 바로 빠져듭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주고요. 자연스럽게 자 오공 있네요. 오공은 바로 까버리죠. 까버립니다. 궁극했으면 제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전멸사 저도 전멸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주시고 좋습니다. 이거 잡을 수 있어? 쓰레시 가고 있는데? 잡아라! 잡아라! 가레나! 잡아라 이거!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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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분신 분신! 여깄다! 아! 넘나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나면 손해를 다시 어? 우리가 이득을 보면 되니까 오케이! 얘도 살아나고자! 그렇지 그렇지 살아나려면 죽어야지 일단은 좋아 좋아 탱탱으로 가겠구만. 루비 수정 하나 가자. 가자 꼭꼭꼭 카서스가 지금 혼자 불행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카서스를 풀어줄 수 있지? 미드를 줘가지고 어? 리진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빡대가리처럼 게임함? 어? 내 유행어인데? 빡대가리? 어? 빡대가리 그거 해물파전님 유행어 아니? 아군이 파냈어. 너도 그 방송 봄? 나도 보는데. 감각을 찾아냈나? 찾아냈나? 공 여기 전에 빠르게 강타를 써서 먹읍시다. 이렇게 사주자 이거. 리신 전령 쪽에서 아무 의미 없는 뻘 지쇼 중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나 쳐다보는 거겠지. 좋게 좋게 생각하자. 이렇게 다 먹어주고 요거 한번 잡아볼까요? 개피기 때문에 1대1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안돼 왜 절로 날아갔지? 이쪽으로 오케이 자 조심조심 혼자서 가장 열받은 건 카사스기 때문에 저는 대꾸를 하지 않는 걸로 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고고고 자 이제 빠져주세요. 바로 이 걸어주고 막타. 오케이 좋아.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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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집으로 가서 아이템을 좀 사주자고. 아템은 적팀에 AP가 한 명 두 명인데 바텀은 잘 못 컸고 오리아나도 성장력이 그렇게 탁월하진 않고 성배에다가 음전자 갔으니 아 별로 딜이 많이 나오지 않구나. 그러면은 바로 란두인 올려주면 되겠다. 란두인이나 망자에 가보도록 건데 한타를 벌어질 거면은 란두인이 좋고 아니면 어? 소규모 한타가 벌어질 것 같으면 망자가 좋고 망자로 가자. 얜 이니시를 많이 거는 캐릭이니까 망자로 가자. 가자 꼬꼬꼬 카서스 차단하세요. 극혐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상대 안 할 거면 차단 안 해도 돼. 언제까지 하나 보자. 이번 사람 죽게 아니네 리신. 키키키키키키키 신투 신속의 장하는 외감 상대 슬로우 우리 하나? 우리 하나인데? 쥐발? 개노답 새끼? 히히히히 어디까지 하나 지켜봅시다. 어디까지 하나 지켜보겠습니다. W도 하나 올려주고 와딩 하나 하자. 탑에다가 와딩 하나 하고 난 내가 해줄 거. 자, 막타를 양보하세요. 막타를 막타를 양보해서 가렌을 저희 팀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저희 팀엔 지금 두 개의 파벌이 형성됐거든요. 근데 지금 어?
옆쪽에 파벌의 수장은 미쳤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편 우리 아군을 나의 편으로 어? 저 뭐요? 들어오게 하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이지. 레드 나왔나? 레드 나왔다. 레드 하나 먹고 숙제할 것이다. 오케이. 좋아. 하나 먹어주고. 이거 드시게요? 자 이제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어? 저도 사정 봐주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먹어주고 올라가자. CS가 135개. CS 잘 먹었네 그래도. 동요하지 마시오. 오케이. 아 먹어주고 그것도 하나 먹어주고. 자 라인을 같이 먹진 마세요. 왜냐면은 저 친구가 트롤하면은 같은 편이 다 피해를 받기 때문에 라인을 아예 같이 먹지 말고 지킬건 지키면서 게임하세요. 먹어주고 중간에 올리고 오리 하나 한번 딸 수 있겠는데 이거? 호응을 할까? 호응 안 해줄 것 같은데 아마. 마디가 나고 여기다가 오케이 오공을 한번 가자. 조심스럽게 기우고 올고 가자. 오케이 굿샷. 좋아 가렌 굿. 침무 일단 뭐든지 칭찬하세요. 저희 팀으로 안돼! 그 사이에 딱 그것만 보고 요놈 요거 탭 누르고 이것만 빨리 5초 빨리 느신 탑 꺼라 탑. 그놈고 게임 참 불편하게 한다. 그렇게 관계 형성을 잘했으면 그렇게 게임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불편하게 게임한단 말이오. 욕 먹자. 욕 먹으러 가자. 여러분들 게임하면서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지 맙시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 되는데 왜 서로 불행하게 만든단 말이오. 그러네. 화염용이네. 자 상당한 이득을 통해서 보는 거죠. 오케이 이거 하나 먹어주고 그 다음에 갱 한번 봅시다. 각을 궁 쓰겠죠. 오케이 마무리 하나 찍고 괜찮습니다. 와딩 하나 하고 네. 2차 타워 밀고 W 하나 올리고 레드다. 레드 먹자. 오케이 자르반이랑 지금 카사스는 잘 통하는데 다음 편에 서로 같은 팀 하라 그러면 죽어도 안 하려고 할 거야. 그 증거가 바로 둘이 트롤이란 거야. 다가가서 큐를 끝까지 쓰지 마세요. 그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큐를 끝까지 쓰지 말고 이렇게 계속 압박합니다. 자 란두인 하나 사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오케이 아 맞아 란두인 말고 저거 살라 그랬지? 그러면은 일단 란두인 사지 말고 뭐야 이거밖에 못 가네? 재료가 이게 아닌가 보구나. 쇠사슬이구나. 참 조끼구나 이거구나. 그러면은 이거 하나랑 다시 이거 하나. 마방템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잘 못 커가지고 오리 하나도 그렇고 파밍이 제대로 안 돼있고 모르가나도 존냐까지 나왔지만 뭐 킬이나 여러가지 방면에서 많이 말렸기 때문에 마방템을 신경써서 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요거 탑 한번 가서 저 마무리 진짜
모르가나가 되게 약하더라고. AP 템을 가서 잡아야지. 오케이, 여기 있는 거 모르다. 그러면 모르가나나 시비르가 이쪽으로 분명히 오겠지. 지나가는 모르가나와 시비르를 잡는 것, 궁인 리신에게 매우 쉬운 일입니다. 자, 시비르와 모르가나가 여기 있는데요. 자, 이쪽으로 살포시 올라가서 모르가나를 일단 죽이면은 시비르는 알아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시비르가 햄버거라면 오케이, 존냐 빼주고 일단 뒤로 빠져주고. 좋습니다. EQ 쓰겠죠? 자, 여기서 궁극기로 바로 절로 차세요. 그러면 이렇게 애매한 각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바로 전멸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방심을 유도하는 거죠. 이렇게 방심을 유도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일로 이렇게 빠져나가죠. 좋습니다. 집에 가죠. 좋습니다. 오, 여러분들의 감탄사를 살아있어서 볼 수 있는 거겠죠. 역시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가자. 아군이 당했습니다. 덴젤령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카서스가 많이 좀 화가 풀렸나 보다. 여기서 한번 손 내밀어 보자. 야 카서스, 네가 화난 이유 알고 있다. 내가 많이 못 가서 미안. 좋았어. 과연 화가 풀릴지 보겠습니다. 과연 화가 풀릴 것인가. 카서스가 대화를, 내가 내민 손을 잡을 것인가. 카서스 어딨어? 어딨어 이거를? 아 죽었구나. 아 죽었구나. 많이가 아니라 아까는 너가 많이 화나서 내가 말하면 더 화날까봐 말을 못하고 있었다. 못 가서 미안해.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카서스 많이 풀린 것 같아. 리신이 사과함 제대왕. 절친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저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친해졌습니다. 절친이 되었네요. 서로가 지금 서로를 이해하고 한 발짝 양보하며 절친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가서 이거 죽이죠. 아니 이거 양보야. 궁 썼는데. 좋아, 가자. 낭비한 시간이 없어. 가자. 꼬꼬꼬. 저거 시비를 잡아가자. 자, 이제는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짓고. 오케이, 그리고. 자, 더블도 빠져주시고요. 자, 마무리 짓고. 방어도 마무리 되나? 와! 야! 같이 가자! 아, 뭐야! 같이 못 갔어! 까비! 1100원! 돈이 안 되는구만! 나오면, 블루 먹어. 자, 먹어라고 하는 건, 조금 그, 딱딱하기 때문에, 먹어라고. 제가 부드럽게 말을 했습니다. 자, 블루도 그만큼 딱딱한 블루가, 부드럽고 맛있게 느껴지겠죠. 좋습니다. 갯거리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준석 아굴창님께서 별분 한개 선물 감사하고요. 꿀탱탱 저격수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화가 났네. 적팀 정글이 미드에 계속 오는데 내가 미드를 안 오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그 화나는 거를 좀 강력하게 표현을 한 것이지. 화러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유팅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넓히시오. 결국에는 카서스가 말이 좀 심해서 여러분들이 탓을 많이 하시는 거지, 카서스 잘못이다라고 많이 얘기하시는 거지, 결국엔 내 잘못도 있는 거야. 갱을 안 간 게 사실이니까. 영뽕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닌겐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됐다. 좋아. 스레시가 잘하는구만.
뒤로 빠져줍니다. 날아올 때 바로 W 써주시면서 좋으면 카서스랑 파턴 터지. 아하! 저를 제가 위험하다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세상에 저 얼굴에 땀 좀 봐. 얼마 안 뛰어왔으면. 아하하하! 이 친구 이거 이 친구 이거 50이 튀어나왔네. 50이 정훈 정훈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하지만 죽는 것도 운영이 될 수 있는 카서스이기에 오케이. 자, 궁극기가 있는데요. 자, 궁극기를 참습니다. 초인적인 인내력. 궁극기를 카서스가 참는다는 건 니신이 큐를 맞춰놓고 두 번째 큐를 안 쓰는 것과 같은 인내력이 필요하거든요. 대단한 인내력입니다. 불공국 도일리 소포트 오베섬을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저 인내력을 욕할 때 썼어야 되는데. 그러면 참았을 텐데. 가자, 꼬꼬꼬. 저기 억제기가 곧 생성됩니다. 보시 잘해요 형. 보시 잘하니까 적팀 보시 터진 거지. 항상 보면은 상대 보시 터졌다? 그러면 상대가 못해서 터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이 잘해서 터진 거야. 우리는 어차피 라이어 코리아의 매칭 시스템 가장 객관적이고 공평 하다고 볼 수 있는 매칭 시스템을 가지고 다 여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하나까지. 자, 톡 쏴주고 따라가서 이 걸어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카토스 남겨놓고 뒤로 빠지고 빨리 여기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어차피 살아남았는데 생색을 내는 거죠. 큐 맞춰주고 오케이. 뒤로 빠지면서 여기서 점멸 딱 써가지고 궁극기 허비하게 만들고 카서스 가고 와! 와! 라고 감탄사를 해줍니다. 점점 친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러다가 다음 판도 같이 하자고 할 기세요. 여기서 걸어주고 큐 맞추면은 아 참아! 아까 카서스 저 친구가 참았던 나도 참아. 친구는 서로에게 배울 점을 찾을 때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지. 나도 참아. 좋아 좋아 좋아. 와 엄청 맛있겠다. 세상에 놀게 티본 스테이크 아니겠습니까. 오 감히 나의 큐를 피해. 죽을 이유가 충분하구나. 살려주려고 했는데 너는 죽어야 될 수밖에 없어 이 자식이. 감히. 좋아. 연꽃님께서 아이고 연꽃님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꽃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이나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연꽃님. 고맙습니다. 더욱더 긍정적인 자세로 열심히 플레이하는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가시가봇 갈게요. 가시가봇. 연꽃님 조심하세요. 제 옆으로 오지 마세요. 찔릴 수도 있어요. 저 이제 곧 따가워지거든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연꽃님께서 너무나 자상하다며 해물이 별풍선 100개를 또 감사합니다 연꽃님. 가시는 연꽃에도 나와있다며 별풍선 100개를. 연꽃님 감사합니다. 연꽃님이 누구신데요? 아! BJ분이시구나 연꽃님! 앞에 눈사탕이 있어가지고 못 알아봤네. 연꽃님이시구나! 연꽃님 롤 하시는 분 아니야? 저도 진짜 군대 있을 때 연꽃님 방송 많이 봤는데 롤방송계 그 걸그룹처럼 많은 분들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분 아닌가? 감사합니다 연꽃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꽃님 직업 군인이에요? 아 연꽃님 모든 군인들의 형. 연꽃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꽃님. 고맙습니다. 직업 군인이세요? 세상에 많은 군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시는 연꽃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감사합니다. 100개를 3번이나 주셨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까버려. 그렇지. 그거 타! 랜턴 타! 그렇지. 좋아서 뒤로 빠져줘. 여기서 바로 이렇게 람드윙 터트리면서 뒤로 가면서 W를 써줘야 돼! 아이고! 나라도 살아야지. 내가 데리고 갈게. 아이고! 낚시 당하고. 아이고! 이놈아 일로 와라! 눈이 멀어가지고! 나라는 남자가 얼마나 매력 있었으면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봐. 좋아. 이거 잡자고? 좀 그런데? 진짜야?
농담 아니고 이거 진짜 잡을 거. 막 못 빠져주고 있어. 이렇게 자상할 수가. 세상에 자상한 미드라이너의 표본이다. 자 먹어 먹어 먹어. 그렇지. 세상에 이렇게 자상할 수가. 혹시 CRL 방송 보냐? 서스야? 나도 보는데. 어? 준석이가 CRL인가? 안봄 방송. 아 그래? 준석아 베이는 제발. 준석이가 베인하면 준석이 시청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네. 카서스 하나 있는데 먼 솔라리를 가래. 네가 가야지. 눈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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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아. 아 이래서 세상사 모를 일입니다. 우리 팀이 사이가 진짜 안 좋아. 적팀이 사이가 오히려 좋았는데 적팀의 사이가 벌어지고 우리 팀은 좁혀졌습니다. 이래서 세상사 모를 일. 세상에 화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또 용신께서 화염룡까지 점지해주시네요. 화염룡 3스택을 모았습니다. 세상에 드래곤볼 7개 모으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화염룡 3스택을 모으고 24%의 주문력과 공격력의 상승을 맛본 우리 팀. 아 좋습니다. 막달라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좋아. 이거는 진짜 불 나온 건 카서스님 덕분이다. 카서스님이 불같이 환해주시지 않았다면 불룡 3번 나오지 않았다. 진짜야.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어. 좋아. 어디로 가야? 오케이 와딩 하나 하자. 와딩 하나 있고 인쇄킥. 인쇄킥을 준비합니다. 잘찬 킥은 인쇄킥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거는 한 번밖에 나올 수 없는 킥. 바로 그 아트킥은 인생킥이라고 하거든요. 전 인생킥을 넘어 인생킥을 한번 타보려 합니다. 오케이. 여기도 와딩 하나 해놓고. 좋아. 벤치를 벗겨야겠구만. 왔다. 까줘. 여기다 여기서 W 타주고 폭탄 한방 큐어방 쓰고 마무리 짓고요. 자 여기서 모르가나까지 마무리 짓고 좋습니다. 안돼 내 친구 카서스. 내가 널 살려줄게. 오케이 한국 훈.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 도가졌습니다. 이렇게 끝나게 되겠네요.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다 얘들아. 카서스 너도 멘탈 잡아줘서 멘탈. 아 뭐야 왜 내 말을 막아. 진심이 아니어서 막으시는 건가. 라이엇 코리아 코리아님께서 진심이 아니면 쓰지 말라 이건가. 아니야 난 그래도 쓴다. 멘탈 잡아줘서 고맙다 카서스야. 수고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판은 아주 좋은 결말로 끝나게 됐네요. 정말 놀라운 개자식이었습니다. 상황상 갱을 못 가는 게 당연했음에도 초반부터 욕으로 채팅창을 화려하게 수놓더군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정말 개자식이었어요. 수고했어 카서스. 다음에 또 같은 편 하자. 안녕.